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좀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꼭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주시는 거 대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요. 끄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. 끄듬, 우리가 끄듬이라는 거는 연주곡에서 아니면 내가 이제 숨이 다 이제 끝나가지고 내가 다시 숨을 들어 마셔서 연주를 하기 전에 그 끄듬들, 맨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, 뭐 예를 들어서, 하고 이 끄듬, 이 끝나는 그 부분, 사실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안 하셨을 부분들이 참 많아요. 근데 이 끄듬이라는 게 굉장히 이 음악의 퀄리티를 살려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우리는 그냥 끄듬 뭐 그냥 별거 있어? 그리고 그냥 끄듬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요런 식으로요. 이렇게 끝에를 딱 버리거나 이 꽉 채워주지 않고 연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연주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면 그 끄듬들을 꽉꽉 채워서 연주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. 그러면 훨씬 더 색소폰 연주하시는데 훨씬 더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꽉 차고 뭔가 비는 듯한 느낌보다는 훨씬 더 꽉 차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더 퀄리티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실 겁니다. 이 끄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이 끄듬을 굉장히 무시를 하거나 또는 그냥 끄듬을 생각을 안 하셔서 내가 잘 못하시는 경우도 좀 간혹 있었거든요.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꽉꽉 채워줘야지. 아, 내가 이 박자 두 박 끝에가 두 박자 세 박자라면 아, 내가 이 세 박자를 정말 꽉꽉 채워줘야 되겠다. 중간에 끊지 않고 내가 숨을 조금 더 빠르게 좀 순발력 있게 좀 더 빨리 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끄듬을 꽉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색소폰 실력에 굉장히 변화가 생기실 거다.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끄듬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처리해보자. 끄듬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서 내가 꽉꽉 채워서 연주를 해보자 라는 강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가 뭐 물론 나한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도 아 내가 요거를 계기로 요 강의를 듣고 하나 원래 끄듬을 굉장히 잘 처리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구나. 그런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. 그런 계기가 좀 되셨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렇게 또 강의를 만들어봤고요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